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손흥환입니다. 금일은 녹버스 키우기, 번식시키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톱니바퀴 모양의 잎과 뾰족한 잎끝을 가지고 있는 능소화과의 식물, 녹버스가 되고요. 단단한 잎, 그리고 반질반질한 생동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력이 우수하고요. 실내에서도 빛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사광선에 잎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의 양을 줄여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고요. 밝은 나무 그늘 환경 내에서 키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주기 시기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과습이 일어나더라도 잎의 컨디션, 그리고 식물의 컨디션이 좀안 좋아지고요. 너무 말리셔서 키우시는 경우에도 쉽게 하엽을 지고 노랗게 잎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흙이 마르고 젖는 이런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고요. 물주기 시 수돗물을 주실 때는 수돗물을 떠놓으시고 상온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두셨다가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녹버스의 빛입니다. 밝은 간접광을 좋아하는 녹버스는 파셜 쉐이드에서 파셜 선 구간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투과된 간접광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에서 잘 성장을 할수 있고요. 직사광선의 경우에는 오전을 기준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가는 장소에서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화분의 경우 강한 직사광선에 잎이 탈수 있기 때문에 빛 조절이 필요하고요. 빛이 부족하면 성장이 제한되어서 오짜라거나 잎의 모양과 무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서 키우시는 것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고 흙이 마르고 젖는 순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자생지가 중국, 대만, 동남아, 아열대 지역 등지이듯이 온난함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겨울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겨울 온도를 10도 이상으로 맞춰서 키워주시고요. 생육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18도에서 24도 구간에서 안정적 성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성장이 제한되고요. 겨울에는 10도 이상을 맞추셔가지고 실내에서 키워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내에서 키우실 때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건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습도를 40에서 50% 정도 선으로 맞춰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녹버스의 물주기입니다. 뿌리가 장시간 젖어 있는 경우에 쉽게 부패되거나 상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고 수분감을 적당하게 유지할 수 있는 흙에 키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는 것을 나무젓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고 물주기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특히 실내에서는 전체 흙의 4분의 1 이상 말랐을 때 물주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3분의 1 이상 말려서 물주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축축한 토양을 너무 오래 유지하거나 환기가 부족한 경우에 녹버수가 무르거나 병충해가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중의 습도는 높여서 키워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물그릇이나 분무를 통해서 가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고 수분을 너무 오래 머금지 않는 그런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이탄,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숲이나 이런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흙을 추천드립니다. 분갈이는 1, 2년을 기준으로 해주시고요. 흙이 너무 자주 마른다 싶으면 분갈이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화분은 지름이 한 4에서 5cm 정도 큰 화분으로 옮겨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잎으로 알아보는 녹버스의 상태입니다. 잎이 검게 변하거나 잎끝이 마르고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습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흙을 잘 말리셔서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분갈이를 해보시면 뿌리가 썩거나 과습으로 물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잎의 아랫부분이 노랗게 변하거나 마르는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흙의 수분감을 적당하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단 부위부터 노출된 부위에 잎이 타는 경우입니다. 메탈색이나 검게 변하면서 타는 경우에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빛을 줄여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번식은 삽목 등으로 가능하고요. 제 경험상 삽목 성공률이 조금 낮은 편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물꽂이를 하신 이후에 발근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발근제를 사용해서 뿌리 발근을 유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삽목 후에는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후에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 내에서 안정화시킨 다음 전체적으로 빛을 늘려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잎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디를 살리셔가지고 발근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물꽂이를 어두운 곳에 해두시면 한 3주,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뿌리에 대한 흔적, 뿌리가 발근이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어두울수록 발근이 유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용기보다는 불투명한 용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 젖은 흙에다가 막대기로 마디를 살리셔서 삽목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삽수는 한 10cm, 마디가 길지 않는 경우에는 한 10cm를 기준으로 삽목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닌 경우에는 한 두세 마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 발근이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가정원이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를 쓰지 않고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녹버스 키우기 번식시키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